다음번 퀴즈는 11번째 Working with Multiple Sheet입니다. 여러 개의 시트들을 같이 이제 다루는 내용인데 이미 또 수업 시간에 다 설명드린 내용들이니까 딱히 다를 건 없습니다. 다 말씀드린 내용입니다. 그러니까 그냥 바로 챌린지에 오셔가지고 챌린지에서 이그젬플 파일 열고 그죠? 이그젬플 파일이 있죠? 이걸 대상으로 해서 여기 주어진 대로 한번 쭉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. 진행하시고 나면은 나중에 이런 모습이 될 겁니다.